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블유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 패들 시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스티어링 휠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노처럼 생긴 납작한 판이 패들 시프트입니다. 저것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역할은 바로 전자식 기어 버튼 드라이브 모드의 수동 모드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패들 시프트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저것입니다. 저 스텐으로 된 판이 바로 패들 시프트이며 운전을 할 때 기어를 변속할 때 수동으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를 당기면은 기어가 절감되고 오른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은 기어가 증가합니다. 기어의 수동 변속 장치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 패들 시프트는 페라리에서 출발해서 레이싱 게임에서 이용하는 스포츠카에 대부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패들 시프트는 기어 변속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으면서 바로 앞으로 당기면은 기어의 변속이 가능합니다. 저속이든 고속이든 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식 자동 기어 모드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기어를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어떤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느냐? 바로 빠른 변속을 인해서 속도를 증감하고 운전자가 원하는 기어 모드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동과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수동 기어 변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평상시에 운전을 할 때는 더블유 투싼의 경우는 전자식 자동 변속 기어 모드로 변행이 됩니다. 주행을 할 때 자동적으로 전자식 자동 기어 모드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패들 시프트를 앞으로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용하기 간단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전환될 때는 패들 시프트를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그냥 주행을 하고 계신 경우에 30초 후에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과 자동의 전환이 원활하고 아주 쉽고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굳이 전환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식 기어 모드의 드라이브 행태는 드라이브 1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브 7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또한 1단부터 7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전자식 기어 모드 오토인 경우 D1, D2, D3 쭉 해서 D7까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D가 붙지 않고 1, 2, 3, 4 쭉 해서 7까지 이루어집니다. 지금 패들 시프트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잠시 보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주행을 할 때 정차를 했다가 주행으로 갈 때 바로 오른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앞으로 당기면은 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이라는 것은 바로 1단을 의미합니다. 0에서 20km의 속도까지는 1단이 되겠습니다. 20에서 30까지는 2단이 됩니다. 30에서 40까지는 3단이 되겠습니다. 이 1, 2, 3, 이 3단까지가 저속 기어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들 시프트의 4부터는 고속이 됩니다. 각각 10km씩 올라가면서 4단, 5단, 6단, 7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수동 모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패들 시프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아 주셔야 합니다. 30초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동 모드에서 자동 모드로 변행이 됩니다. 그때는 패들 시프트 사용이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될 듯합니다. 계기판에서 보면은 1, 2, 3, 4, 5, 6, 7로 이어지던 것이 갑자기 D1, D2, D3, D7까지 변형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동으로 변형이 됐다 보시면 될 듯합니다. 바로 이것은 헤드시프트는 운전자의 원하는 기어 모드대로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있는 패들시프트를 당기면 저속으로 갈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패들시프트를 당기면 고속기어 모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패들시프트를 소개하는 이유는 도올류 투싼의 경우 1단에서 2단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로 출렁이거나 꿀렁거리거나 훅하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3000킬로 이하에서는 자주 발생이 됩니다. 이 차량 또한 11000킬로 이상을 달렸지만은 가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페달 시프트를 사용해서 저속 모드에서 저속 기어를 수동으로 처리했을 때 과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패들 시프트입니다. 정차했거나 주차하였다가 출발할 때에 출발함과 동시에 바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한번 당기면은 1이 됩니다. 바로 1단이라는 거죠. 20km까지는 1이 운행이 되고 20km에서 30km 사이에서는 2가 됩니다. 한 번 더 당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단까지 갈 때는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운전을 했을 때는 전혀 꿀렁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기어 모드를 수동으로 변속해서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수동 모드로 변속하기 간편하고 더올류 투싼의 일정한 시점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현상을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용이한 패들 시프트 오늘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전자식 자동 기어 변속 모드 드라이버 주행에서 나타나는 1단과 2단에서의 꿀렁임, 출렁임, 훅하는 현상을 수동 모드 패들 시프트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3000km 이하에서는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운전을 해보면은 출렁임 현상이 없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패들 시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에 있는 수동 변속기를 아주 자유자재로 변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적인 드라이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왼손 오른손 한 번씩 당기면서 기어 변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 스포츠카에서부터 시작된 패들 시프트입니다. 속도를 조정하거나 기어를 변속할 때 아주 간편하고 처리하기 쉬운 스티어링 휠에 부착되어 있는 패들 시프트 변속이 쉽습니다.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의지하는 대로 빠르게 기어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올류 투싼이 3000km 이하에서 가지고 있는 약간의 현상을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